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맘처럼 되지 않는 요즘. 뭘 좋아했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다. 내일의 나는 또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매일매일의 내가 전혀 기대돼. 기 시작했다. 풍경을 보면 멈춰 사진을 찍던 나를. 누구보다 많은 영화를 쳐다보던 나를. 취미를 즐기는 사람, 영화 매니아 등의 별명으로 불러주는 큐레이터라는 친구를 만났다.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배치해 보여주는 분들을 큐레이터라고 하던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골라내고 다듬어 선보이는 큐레이션을 하고 있다. 좋아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둘, 셋 채워나갔더니 내 이야기를 데이터로 들어주고 분류별로 쏙쏙 정리도 해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줘서 취향을 저격하는 추천 콘텐츠도 소개해준다. 정말 신기한 건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취향을 더 정교하게 알아준다는 점이다. 이때까지 이용하거나 선호해왔던 취향들의 공통점과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어디에도 없는 맞춤형 정보를 들고 온다. 요즘은 큐레이터가 찾아준 정보를 구독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던데, 취향에 맞는 상품이나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면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큐레이션된 정보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일지 직접 체험하고 느껴야 하지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차지하던 정보들을 걷어내고 너에게 의미 있는 것이 뭐니 하고 물어주는 친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큐레이션과 함께면 추천을 기다리면서 내일 하루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